하는 것도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주문 방식으로. 예. 예, 역시 이제 그로스리 협회에서 가장 큰 행사는 트레이드 쇼 혹은 이제 경영인의 바바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금년에도 한번 하시겠네요? 예, 이제 또 내년 올해도 이제 네. 트레이드 쇼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경제가 좀 이렇게 활성화가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우리 밴더들 모시기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네. 거기 가서 무슨 자기네들이 어떠한 이익을 갖느냐라고 반문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 밴더분들은 그날 어떤 하나의 특별한 자기네의 이익보다가도 우리 회원님들과 밴더분들과의 좀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네. 좀 이렇게 관계성을 좀 좁히기 위해서 꼭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죠.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 밴더분들도 참여를 합니다. 보람 있다. 근데, 네. 예, 네. 그런데 와가지고 썰렁하고 사람도 몇 사람 없고 그러면 아 여기 뭐 와서 뭐하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게끔 그렇겠네요. 예,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한 번씩 방문해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11월에 행사를 하시죠? 예. 네. 경영인의 밤 속에도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많이 있죠. 네, 어떤 게 있어요? 뭐, 장학금 전달식도 있고, 우리 네. 뭐, 또 회장단도 새롭게 구성해야 되고, 네. 또 뭐. 맛있는 디너도 예, 물론 있고. 예.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을 초청해서 또 공연하는 행사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또, 어떤 쪽에서는 말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비싸게, 돈 드리냐? 돈 드리냐? 그냥 네. 그러신 분들도 있고, 참, 네. 우리 1년에 한 번인데 아주, 호응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네. 예, 그렇죠. 다 적당한 입맛을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힘드네요. 항상 그 컨센서스, 뭐, 이렇게 모아지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어찌됐든, 이 트레이드 쇼나 경영인의 밤은 그로스리 협회 이 지역 우리 한인 행사 중에 아주 가장 큰 행사, 아주 정말 막강한 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모든 힘이 내.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열심히 한 해를 사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격려의 뜻도 되고, 그래서 공연 프로그램도 만들어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한인 그로스리 협회는 회원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집계되기는 워싱턴 스테이에 약 한 1,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업소가 넘어요. 네. 업소가 넘는 게 지금 우리 회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약 한 500개 정도 됩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거기에 딸려 있는 뭐 종업원들, 거기에 딸리는 식구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거네요.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워싱턴주 한인 그로스리 협회가 그, 워싱턴주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아, 그거를 숫자적으로 다 이렇게 따지면은, 네. 우리가 뭐, 월마트나, 대형 마트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판매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예. 근데 네. 이제, 단점은, 한 회사가 아니고 다 이렇게 사장님들이 그렇죠. 각자 이제 인디비주얼 돼 있다는 게 하나의 단점인데 예. 이제 뭐 또 우리가 이제 또 내년에는 뭐 새롭게 뭘 해가지고 좀 더 지금 현재 한 반 정도가 가입이 돼 있는데 네. 이 그로소리가 이제 흩어져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먼데 아주 먼데 저쪽 야키마 같은 데라든가 모임에도 오기 힘든 분들 예. 그런 분들 안 들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예. 좀 이렇게 뭐 덕이 없다 이래서 좀 안 드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엔젤 반도도 있고 이러니까 덕이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죠. 예. 예. 네. 홍보를 좀 해서 가입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금년 들어서 이제 뭐 작년 연말도 그렇지만. 그로스리 협회 회원들한테 좀, 뭐 어떤 현안이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이번 자리에 좀 하세요. 예, 우리가 회원님들과 협회 간에, 예, 지내다 보면 조금씩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어떤 네. 일들이 있냐 하면은, 회사하고 그 회원님들 가게하고의 문제점이 있는 게, 예, 이제, 협회, 그로스리 협회 사무실로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문의를 하고 그러시는데, 네.
아, 우리 그 거래하시는 그 거래처의 그 밴더분들과 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어, 사무실에 전화해서 상의하고 이렇게 하실 때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네. 조금 내려놓고 이해도 조금 해주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풀어지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혹 네. 그렇군요. 예, 화부터 내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듣는데 네. 물론 화나시죠. 화나시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 최선을 다해서 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하니까 여러분들 믿어주시고 그렇군요. 좀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믿고 예. 또 이해해주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로스리 협회가 또 다른 단체 활동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참가도 하고 또 도네이션도 하고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나 또 우리 방송 듣고 계신 한인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뭐 한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년 야유회를 갔는데, 네, 아, 그 야유회 때는 우리 뭐 꼭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뭐 주위에 하시는 이웃분이 하신다든가 이러면은 다 같이 예, 참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유회 때는 한인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하셔서. 하루 좀 이렇게 즐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로소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새로운 직장을 바꾸고 또 이렇게 뭐 회사를 다녔다든가 뭐 하다가 아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네.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궁금한 게 있고 뭐 그로소리를 운영하고 싶은 이렇게 뜻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협회에 또 이렇게 전화하시면은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네. 뭐 주저하시지 마시고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상담을 잘 받아줄 겁니다. 네. 사실 뭐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루소리 업종은 이제 주유소를 같이 이제 겸하는 데가 많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뭐 경기가 어떻든 관계없이 기름은 깨서는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루소리업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자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한번 김종찬 회장하고 협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해 이제 새로운 각오로 금년 안에 부지런하게 일하시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한인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또 새해 또 어떤 덕담을 주시겠습니까? 예, 한인 여러분 예,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도 오늘 같은 마음으로 올 12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뭐 매년 그 새해를 맞아서 1월 같은 기분을 갖고 그걸 12월까지 가면은 건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한참 하다 보면 자꾸 좀 게으러지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그 새해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사시라는 그런 또 덕담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단체의 어떤 활동 같은 것도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뭐 또 서로 이렇게 같은 우리 네. 한민족이니까 서로 네. 윈윈하면서 살아야죠. 네, 자 금년 한 해 개인적인 또 비즈니스도 갖고 계시지만은. 그 비즈니스도 발전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그루스리 협회를 이제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또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guk.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에 이어서 1시부터 재경이의 싱싱 라디오가 이어지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